새해 특사는 안 해주시나요? 특사 안 해줘. 이거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 이걸 여기 강퇴된 사람들은 진짜 내. 제가 그냥 뇌 든 게 없어가지고 내 그냥 미친 듯 하고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강퇴시킨 거고, 네. 웬만하면 강퇴 안 시킵니다, 네. 웬만하면 진짜, 네.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는데. 너무 가뿐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잠깐 K까지로 한 사이에 무슨 일이야. 유튜브에서 또, 네. 관심종자 한 명 들어와가지고. 없애놨어요. 없애버렸습니다. 일단 얘네들 일단 다 질풍님이랑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일단 들여보내주고요. 새로운 흐름이랑 다 들여보내줍시다. 개봉으로 무사 고용할 수 있네요. 어, 화포병 나온다. 화포병 나와요. 큰일 났다, 이제. 다 죽였다, 이제. 여러분들, 게임 끝났습니다. 화포병 나와버렸습니다. 화포병이 나와버렸어.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다 깼습니다, 벌써. 다 깬 것까진 아니고, 네. 아, 화포병 나와버렸다. 네. 화포병만 있으면 그냥 천통이야. 전통을 향해 달려. 천주까지는 먹어놓을까요? 천주까지는 다 먹어놓을까? 여기? 몽골 일단 몽골 냅두고 그것도 빨리 치자. 사로 일단 다 뽑고요. 545 벤케이도 애 만들 수 있나요? 네, 애 만들 수 있죠. 애 만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일단 지금 맵이 넓어져가지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정리 좀 합시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3명 있고, 지금 보면은 연경에 지금 장소가 몇 명 없어요. 그래가지고 연경에다가 장소를 좀 보내야 될 것 같거든요. 연경에다 장소를 조금 보내줘야지 몽골이 쳐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몽골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여기서 일단 보내줘야 되는데, 일단 불가촉 천민님을 자 여기 이렇게 보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화포병 넣어주고 죽여버리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 명 더 뽑아서. 병들 승병들에다가 화포병 섞어서 일단 이 친구 잡아줍시다. 자, 이 친구 안 되죠? 금나라애들 지금 미쳐가지고 지금 제 본진으로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정신이 나갔죠?
죽여야 되겠고요. 투석기. 네, 투석기 말고 공성타 화포병으로 갔다가 해서. 이거 혼자 싸워도 잡겠죠? 아, 지진 안 되지? 이겨라. 오케이. 아 진짜요? 지금 밖에 별똥별 떨어진다고요? 하루리언니 안녕하세요. 참수합시다. 밖에 별똥별 떨어진다고. 어디서요? 어디서? 하늘에서 보여요 지금? 별똥별이 떨어진다고? 소원 빌어야겠네. 철원에서 보인다고요? 광명에서는 안 보이겠네. 광명에서는 안 보이겠네요. 아쉽구만. 자 여기 연경에다가 애들 좀 보내줘야겠죠? 연경에다가 애들 좀 보내줍시다. 주용이, 규보, 요용이, 유건이, 덕용이, 대순이. 이렇게 이렇게 좀 보내줄게요 애들. 근무선 애들 신나게 보겠네.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부럽다. 근데 왜 하나도 안 부러울까요? 네. 분명히 막 보이고 그럴텐데 하나도 안 부러울 것 같아요. 미안해. 나스노 요이치까지. 서울은 당연히 안 보이죠. 서울은 보일 리가 없어요. 보이면은 그거는 네, 외계인의 농간입니다. 서울에서 보이잖아요. 진짜 외계인의 농간이에요. 진짜로. 네. 끼끼끼끼끼 서울에서는 보이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네 호잇 해가지고 보이게 하는 거죠. 외계인밖에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연애 한번 해주고요. 네, 오왕우하고 귀국공주 한번 네 한판 해보겠습니다. 자 선물 한번 줘볼까요? 귀국공주. 어머 예뻐 보석을 선물해 주시겠다니 소중히 간직하겠어요. 오 역시 네, 선물 좋아하는군. 자 오왕우 선물. 선물 별로 안 좋아하네. 얘기해주고 진수도 이야기 한번 해주고 정리하면 다 오겠죠? 방장님 이 게임에서 영화 안시성 재현 부탁드립니다. 안시성 재현이요? 이미 중국 다 정벌했는데요? 안시성 이미 종료됐어요. 네 안시성 저 가서 봤거든요? 네 가서 봤는데 전투는 괜찮아요. 네 전투씬은 약간 스파르타 그거 300 보는 것 같았어요. 전투는 좀 잘 만들어놨어요. 전투는 뭐라고 해야지 전투씬은 되게 잘 만들어놨는데 그 외가 조금 네 전투 말고는 뭐 볼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화포병
조사 뽑아주고. 두 명. 그냥 다 화포병으로 해, 화포병. 죽여. 안시성 안 봤는데 잘했네. 근데 확실히, 그 뭐냐, 내용은 둘째 치고, 뭐냐, 전투씬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 고증도 잘 해놨어요. 역사 고증도 잘 해놨습니다. 역사 고증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나오는 그 대로 거의 진행이 됐어요. 네,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약간의 그 각색된 부분은 있는데 거의 역사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 뭐냐, 안시성 그거 뭐냐, 뭐였지? 개그 중에 그거 있었는데요. 오빠 씻을 거야? 그러니까 안시성 그런 거 있던데. 자, 체드를 해놓고 이 친구 공격. 뭐? 잡혔어? 정문이 잡혀가지고 고용돼버렸어. 멍청한 자식. 아, 괜찮아, 괜찮아. 한 명 정도 그냥 내 잡혀도 상관없어요. 화가 났었다! 너의 군대는 이 데이로씨가 단숨에 해치워주마! 뭐의 짓거리냐, 데이로씨! 쳐 죽여주마! 오, 뭐야. 오, 여기서 싸워야 돼? 고려군에 화가 났었다가 왜 여기 영국에 있어? 화가 났었다니 왜 여기 있죠? 영국군한테 붙잡혔대. 석방됐대요. 오, 다행이다. 왜 여기 있지? 이만은 물의 도시라고 불리며 안심하고 바다로 배를 보낼 수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 왕무님,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생긴 것 같아요. 오, 스트레이커님이 성인이 됐답니다. 드디어 아버님을 도울 때가 왔습니다. 오, 파스님이 성인이 됐대요. 빨리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도록 전념하겠습니다. 언니 지혜나님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도 아버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오, 드디어, 네, 사쿠라요? 아버님 보세요, 저 이렇게 컸습니다. 오, 드디어 아이즈원이 데뷔하고 있군. 네, 이름이 다 제각각인가요? 성은 다 왕씨예요. 성은 다 왕씨인데 이름만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름이 중무단방이라고요? 성 왕씨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냥. 네, 앞에 왕씨가 빠져있는 겁니다. 금요일 밤 아무 시청자 20명 감소. 김한자 쉐리다. 다 이제 파스는 다 컨셉이라니까. 진짜로 여친 없는 거 아니야? 진짜로 여친 없진 않겠지 하면서 막 여자친구랑 같이 방송 보고 있다니까. 파스들 우리 모두 같이 힘내서 여자친구 만듭시다 그러면서 막, 네, 이래놓고는 막 실제로는 이제 막 클럽 가가지고 막, 네, 꼬시고 있고. 일단 에스님 안 보입니다. 에스님은 제가 볼 때는, 네, 에스님 제가 볼 때 파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파스가 확실합니다. 네, 에스님만큼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네, 파스가 확실합니다. 파스가 확실해요.
버스가 확실합니다. 아하 버스가 확실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버스가 확실하다고요. 오케이 죽여버리고. 음악인생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전 두 번 바뀐 듯. 아 진짜 두 번 바뀌었어요? 음악인생님 기만자예요 기만자. 네 저하고 한 살 차이 났었나? 그죠? 네 저하고 한 살 차이 나는데 한 살 차이 맞죠? 두 살 차이인가? 한 살 차이인가? 근데 연애를 열 번이나 해봤대요. 연애를 열 번이나 해봤답니다. 두 살 차이 그래 두 살 차이인데 저보다 두 살 위거든요? 두 살 위인데 연애를 무려 열 번이나 해봤대요. 전 0번인데 거기다 저번에 네 썰푼 거 들어보니까 네 와 장난 아니시던데. 아 지금은 솔로시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솔로셔가지고 그래요. 지금은 와무 방송에 집중하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진짜 나는 요즘 영어 배워서 맨날 태국 여자랑 음란패설하고 논다고요? 태국 여자한테 인사할 때 사와디캅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일단 빨리 먹읍시다. 아무 여친 생기면 영원히 아무 방송 접는다고요? 여친 생기면은 제가 먼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친하고 같이 방송하는 거 제가 찍겠습니다. 네? 네? 바지도 맞다고 바지? 아타 문단무용님 바지도 맞다고? 사실 네 그 사람 실제로 만난 적 없죠. 그 사람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면 네카마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와무는 실용 일본어 회화가 가능해서 여차하면 일본도 점령 가능하잖아요. 일본 여자, 일본 여자? 오뇨짱! 이슈니사케 노미마센까? 이러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슈니 사케 노무. 이거 하면서 돌아다녀야 돼요.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본에. 허만이라뇨. 일단 이제 할 거 없죠, 진짜? 이제 진짜 할 거 없어. 연애나 계속 열어주세요. 왠지 근데 일본 여자랑 사귀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언어 같은 것도 더 배우고 네 왠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신날 것 같아요 왠지. 좋아. 아 물가 가치를 너무 많이 했네. 이라시아이마스 시츠레시마스 고치라니 나리마스 시츠레 이타시마스다. 이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네 물장사할 때 그 느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게임에 나오는 대사들 막 외우다 보면 막 말하고 듣고 네. 하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회화가 늘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네 애니나 게임 하면서 나오는 대사 같은 거 막 읽고 막 네 야미도 듀엘은 하지 말이다세 그러면서 막 이런 거 막 네 유이안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어둠의 듀얼 하자 막 이런 거 이런 거 막 대사 막 얘기하면서 하면은 네 일본어 실력 금방 늡니다. 그런데 그 유이안 5DX인가? 네 거기서 보면 이제 라이딩 듀얼 하잖아요. 막 오토바이 타고 라이딩 듀얼 하는 거 그거 보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유이안은 아이브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저는 유세이 나오는 걸 가장 재밌게 봤는데 유세이 네. 오레토 듀엘을 싫어 듀엘! 거기 막 실전 리얼리스트도 있잖아요. 리얼리스트 듀얼리스트 말고 반달곰태님 안녕하세요. 오 기운찬 쑥이님에게 정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대요. 세계정복 얼마까지 한거야? 지금 중국 거의 마무리하고 있어요. 중국 한 군데만 더 치면 다음 턴에 마무리됩니다. 군주는 정치 같은 잡일을 가시는 게 맡기고 위풍당당하게 어쩌죠 직접. 네, 그만. 뭐야? 아직 지금 8살 안 됐는데 기운찬 쑥이님 왜 기운이 없어 보여? 얘 분명히 아직 애거든요. 라이딩 듀얼 그 뭐냐 유이양 5DJ에서 라이딩 듀얼하는 거 보면은 유세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오레트 듀엘을 시오 이거 하고 뭐였더라? 히카리사스 미치토나레 그러면서 이대요! 정크워리어! 그러면서 오! 하면서 나와가지고 정크워리어 갔다가 막 공격하죠. 걔 막 쓰레기에서 생활하다가 나온 애여가지고 쓰레기 카드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네 되게 늙어 보이죠? 이게 왜 저렇게 늙었을까? 아 너무 비싸요. 여행, 네, 일본 여행 한 번도 가본 적 없어가지고 뭔가 막 진짜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막 비자나 막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권이나 이런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둘러싸고 공격합시다. 이미 한국으로 해외여행 와있잖아. 여권만 있었는데 여권 어떻게 만들어요? 여권 어떻게 만듭니까? 오케이 이상 안 받은 봐도 번에 무조건 이겨. 오케이 이겼죠? 구청 가서 여권 민원실 가면 돼요. 강명시청 민원실 가면 돼요. 대만에 도시 하나 세워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요시츠네가 배신 안 한 고려 4인가요? 네 맞아요. 세고려입니다. 세고려. 음악인생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일본여행 같이 가보실 일본여행 같이 가보자고요? 일본여행이요?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네, 해외 나가는 거는 솔직히 신중하게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게요. 현황인가요? 현황 아니고 몽고까지는 아마 잡지 않을까요? 오늘 몽고까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와 반달곰탱이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마모 속마음 여자도 아니면서 파스들이랑 같이 가야지. 갈 거면 아니면 혼자 가든지. 친구가 무슨 베트남 여행 가자고 그랬는데, 네 베트남 지금 상태 보니까 네 좀 이상한 거 같아가지고 취소됐더라고요. 들켰다고요? 등용이 안 되는데요? 등용이 안 돼요. 등용이 안 되면은 이제 석방할지 참수할지 고르는 거예요. 오케이. 정문 아까 전에 제 팀이었죠? 등용됐고. 왕원도 등용됐고요. 진덕수. 뭐야, 진덕수 이 자식 뭐야 이거. 덕수. 태국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 베트남 대 태국 어디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세요. 베트남 대 태국 여행가기 어디가 더 좋습니까? 죽여버리고 크로스보의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냥 한국 살래. 한국 사신다고요? 그렇군요. 둘 다 안 가봐서. 일단 이제 병력들을 분배해 줘야 돼요. 병력들 분배해 주고, 그리고 한 다음에 천주에서 그 뭐냐 병력을 뽑을 수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혼인 된다. 드디어 미나모토 요시즈네, 아니다, 완한 진화상 이 친구를 갖다가 네 결혼 시켜줘야 돼. 사쿠라, 최애나랑 결혼시켜줍시다. 최애나랑 8살짜리 최애나랑 결혼시켜줄게요. 앞으로는 최애나와 함께 고려를 위해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아버님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남편과 둘이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혼인 또 미나모토 요시스네 하고 사쿠라요? 사쿠라하고 결혼시켜줍시다. 예나야 안돼! 예나야! 예나 와무 딸이에요. 자 앞으로는 사쿠라와 함께 고려를 위해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천명! 아버님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남편과 둘이서 살아가겠습니다. 메데타시 좋아.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지금 몇 명 있냐? 장군 3명 있죠? 일단 한 턴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공격받을 일 없어. 개봉 쪽은 공격받을 일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 연경으로 애들을 다 집합을 시켜줄게요. 네 이제 몽골 멀티 깨부수로 갈게요. 지금 이제 금나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금나라 완전히 멸망. 그런데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잘했죠. 장난 아니죠. 내 자신이 대견스럽다. 대와무제국 건설이 얼마 안 남았어요. 대와무제국 건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몽골 멸망시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경용 보내주고, 야일류가 보내주고, 새로운 흐름 보내주고.
자, 여기도 이제 위임할게요. 내정중시로 위임해주고. 연애. 네. 귀국공주 노리코 제들리추 유이공주. 자덕공주는 이제 질렸어. 자덕공주는 이제 질렸어요. 유이공주 여기 들어오시죠. 노리코짱 자 기국공주 다 오죠? 땅 다 먹으면 자동으로 엔딩 떠요? 그러겠죠? 땅 다 먹으면 아마 자동으로 엔딩 뜰 겁니다. 국산 맛은 질렸다. 도시 비우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도시 안 비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시에 그러니까 자동 돌리는 도시들 있잖아요. 내정 중시해가지고 이제 진짜 여기는 공격 받을 일 없다 하는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은 장수를 3명씩 놓고, 네, 영주 포함해서 장수 3명씩 두고, 네, 돌릴 거예요. 하룻밤에 4명이랑. 끝내주네. 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 사셔야죠. 그죠? 빨리. 아직도 일부 다처제 되는 데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들, 아직도 일부 다처제 되는 데 있대요. 체력이 저렇게 낮은데 하루에 몇 번 하는 거야? 아유, 아직 팔팔합니다. 지금 이제 막 20살 됐어요. 11살 때부터 해왔는데 여러분들 20살 됐다고 달라집니까? 아주 그냥, 네, 넘친 시기지. 그냥 아주 그냥. 이런 시기죠 지금? 네, 율라왕 되는 시기죠 지금 완전히? 지금 완전히 율라강 되는 시기에요. 됐어. 됐어. 자, 이제 턴 넘겨. 우리 같이 특별한 슈레비비를 해보지 않니? 문화초 헤페토나스. 자, 일단 이 친구들 열심히 지들끼리 싸우고 있죠. 열심히 싸워라. 이제 난 몽고랑 붙는다. 이제 이 세계 1위인 몽고하고 붙을 거예요. 누가 몽고 치고 있나 본데? 디다다이? 디다다이는 징기스칸한테 죽었대요. 와, 왕무님 저에게 새 생명이 생긴 것 같아요. 강한 남자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트주구사는 무하마드한테 죽음을 당했대요. 테레이트 아직 살아있네. 기회다. 이제 빨리 몽고 칠 준비해야겠죠. 북아프리카 고려에서 아스트로랍의 기술이 발명됐대요. 고려에서 천문학 지식이 수급되었습니다. 고려에서 천문대 기술이 발명되었습니다. 고려가 마구 발전하고 있네 지금. 애들 다 집어넣고요. 역시 여기 무사 못 만든다. 여기 무사를 못 만든다. 여기다가 병력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동 잠깐만. 다음 턴 되면 애들 다 이동시켜줄게요. 다음 턴 되면 다 위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이제 몽고 공략하기 위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연경으로 다 이동을 시켜줄 거고요. 여기는 이제 장수 쓰레기 장수 3명 남겨놔가지고 내정을 돌릴 겁니다. 내정 돌리다가 적들이 요 밑에서 쳐들어온다. 하노이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면은 여기 바로 위에다가 여기는 내정을 안 돌릴 거거든요. 네. 대상으로 막 옮기면 되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무사를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류를 하면은 문화가 발전은 하는데 네. 그 특산품이 없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특산품이 이 주변에 말이 없잖아요. 주변에 이 말 특산품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사를 생산을 못 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상으로 막 이것저것 교역을 해봤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결국 뽑으려면은 주변에 말이 있어야 돼요. 있으려면은. 일단은 이만은 제가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여기는 그냥 내정 중심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수랑 이 친구들 좀 센가? 이번에 참여하게 된 친구들 센가? 와 이게 8살이야? 짱강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약하네? 얼굴만 강해 보였지. 네 별로 안 강하네요. 와 좀 괜찮은데? 진수도 8살인데 벌써 코스염이? 네. 저는 21살인데 벌써 이렇게 늙었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 만드는데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벌써, 네. 저렇게 사가버렸어요. 어떡해. 남경도 이제 3명만 남겨둡시다. 다 이동할게요. 장군 10명 있는데 장군 3명만 남겨놓고 다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일단 보내줍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금나라에 아직 한 명이 남아있네요. 금나라에 뭐 마무리 해줄게요. 도두공인 들어가지고 넘깁시다. 이제 희령이 금나라 아니면 금나라 아직 다 안 죽었구나. 그러네. 희령 아직 남아있네. 희령이 남아있었네. 희령이 몽고 죽이면서 쭉 올라가서 그냥 내 금나라 마무리 해버리면 되지. 녹스마시아님, 저는 11살 때부터 아이 만드는데 힘을 썼습니다.
명종이 11살 때 돼지 탔거든요. 명종이 11살 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11살 때부터 네, 아주 그냥 네. 열심히 만들었죠. 죽을 각오로 네 열심히 만들었어요. 저는 그 네 AV 남자 배우들이 이해가 갑니다. 왜 네 그 아저씨들이 아 야 이것도 힘든 일이야 그러면서 막 네 어? 남이 보기에는 와 진짜 부럽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이 하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잖아요 또.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딴다. 잡아야 된다. 잡아볼까요 한번? 뭐? 사마건순 잡혀가지고 동. 야 뭐하는 거야 이 바보야. 아 이게 이걸 잡힌다고? 멍청한 녀석 이걸 지네. 네 저도 상관없어요. 네 아 두 부대밖에 없었다고요? 질 수도 있지 뭐. 네 다시 뺏어오면 돼요. 다시 뺏어오면 됩니다. 뭐 별로 상관 안 해도 되고. 여기 여기 나스노 요이치 10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3000한테 개겼단 말이야? 네 나스노 요이치도 얘도 잘 키워두면 좋다고 하더라고. 얘도 잘 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나스노 요이치는 화포병으로 갔다가 도배해서 다녀도 되나요? 미나모토 요시스네 연경으로 보내고 무사시모 벤케이 연경으로 보내고 최충원도 최충원은 여기 이만으로 보내고요. 독파이님도 이만으로 보내고 이렇게 일단 보내줍시다. 갔다가 여기로 이동시켜줄게요. 턴 넘겨주고요. 척준경도 나오나요? 일부분이 침략하는 거 강화해야 돼. 척준경 이미 죽은 게 아니에요? 왕무님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기쁨에 가슴이 폭차요. 또 뭐 있지? 잠깐만 장원영 사쿠라 그리고 조유리 그리고 권은비 김채원 나코 히토미 그리고 김민주 이채연은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이채연 했고 조유리 안 되고 조유리 되네? 아 여아들 사라져가지고 그런가 보네. 제가 그 뭐냐 명종 때 네
상원 형이랑 네 사쿠라랑 조율이랑 여기까지 만들었다가 네 애들이 다 크지도 못하고 명종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네 장원 형도 아직 만들 수 있겠네. 오케이. 19호요? 졌어 부인? 디옹. 아빠가 능력치 좋으면 자식도 사기로 나오지 않냐고요? 그런 것도 있긴 할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막 문화의 도시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건가 봐요. 막 무기 도시 막 이런 거 있는 데서 이제 네 애를 가져가지고 네 그냥 착착착착착 파파파파 티카카카카 해가지고 만들면은 네 그 아이가 좋은 능력치가 된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슬슬 몽고 한번 쳐볼까요? 아니다 아직 오기 전이지? 아직 오기 전이지? 오케이 벤케이하고 이 친구들 와야 돼요 일단은. 올 수 있냐 한 번에? 온다 온다 올 수 있네요. 다음 턴까지 일단 기다려줘야 돼요. 저기라고요? 어디 저기 있어? 저기 어디 있어 저? 어디 어디? 어디에 저기 있어요? 누가 저기야? 없는데요? 이건가 이거? 중국당에? 얘는 지금 젖히려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죠? 네 젖히려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톤 넘겨줍시다. 젖히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벌보돌로 파는 캐레이트의 등용이 있대요. 캐레이트의 이대가 배신하여 몽고로 가버렸습니다. 캐레이트랑 몽고랑 지금 싸우고 있나보네. 근데 아직도 금나라 멸망 못 시켰냐고요? 멸망 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에 하나 남아있긴 한데 지금 몽고가 막고 있어가지고 몽고부터 처리하고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땅은 원래 땅은 다 먹었어요. 중국은 이제 다 제 거예요. 이미 위쪽에 하나 남았어요. 그 함흥 위쪽에.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라고 해야 되나? 러시아 땅? 이제 중국인들 중국어 금지시킬 겁니다. 한국어만 쓰게 만들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로 점점 다 바꾸게 해가지고 네, 한국말만 쓰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AV나 배우 이름들도 다 한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김영희 막 이런 우에아라 아이 뭐 이런 거 말고 네, 김영희 막 네 김지혜 막 이렇게 고려차례죠. 김지영, 네. 배우 김지영. 아, 친구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좀 귀찮게 짜증나게 하네. 죽여야 되네. 제 영토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금. 자 여기 고려 중국 여기 하나 남았죠? 금 하나 남았어요. 금 하나 남았고 네, 몽고가 지금 여기 막고 있어요. 제 그 고려랑 중국 사이를 끊어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 먼저 죽이고 해령 마저 먹고 여기 차관으로 가서 이렇게 짝짝짝짝짝짝 먹어줄게요. 오케이? 땅 넓이 바로 볼 수 있다면 아 갔니? 오케이 장군하고 왕원 정문하고 왕원 친구들 연회 한번 열어주고요. 부어라 마셔라. 자 한 번만 더 해주면 되죠. 얘도 미친 듯이 얘기해 줍시다. 충성도를 올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얘 충성도 높나? 충성 다 100 됐죠? 여기 천조 막는 거는 이만해서 막아줄게요. 이만해서 병사 보내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징기스칸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명줄도 길어. 빨리 죽어야지. 명종은 이미 죽은 지 한참 됐는데, 징기스칸은 아직도 안 죽었어요. 1세대들 거의 다 죽었거든요. 자, 오왕후. 유이공주 여러분들 근데 비위 맞춰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들? 비위 맞춰주면 오히려 싫어해. 여자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아 진짜요? 징기스칸에 20년 넘어야 죽는다고요? 바퀴벌레네 완전히 엄청 오래 사네. 왕분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유이공주로군 무슨 일인가? 목동의 도시가 되면 기근도 없어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 조금 전에 연회에서는 그 마음 써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만 전하려고? 아버님 시간 있으세요? 오황후군 웬일이오? 시간은 언제나 넘쳐난다오. 그럼 졸릴 때까지 짐이 이야기를 해주지. 좋았어. 아이 만드는 이야기 가자. 자 이제 저장하고 여기 쓸어버리도록 할게요. 무사 최대로 몽고하고의 전쟁 시작입니다. 미나모토 요시스네. 얘들은 무사로 쓰는 게 좋죠? 얘들은 무사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쿠커다이는 고려군한테 잡혔대요. 죽여다오 죽여라.
그럼 죽어 이 자식아. 아 완벽해. 잘 가라. 잘 있거라. 깡 대체 몽고의 참피들을 모조리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참피들만 남으면 돼. 우리 이외의 모든 참피들은 일가실각인 대찻. 화포병으로 도배. 너는 화포병이다. 화포병으로 가자. 그래도 보담실 투페이스보다는 자비로운 마모, 그죠? 오합지졸에서 이제 네 완전 강대국 됐죠? 근데 이게 바로 마모입니다. 마모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마모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세계 정복해가지고 온 세계의 여자들을 다 제 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왜 다 세계정복을 하려고 하는 걸까? 왜 세계정복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와이리 박사도 이런 심정이었나? 세계가 있으니까 그냥 정복하려고 드는 건가? 일단 이 친구 높여주고 나를 하나 먹으면 더 먹고 싶지 않아질까요? 공주 중에 세아도 만들어보자고요. 세아 새로운 흐름. 그래도 화포병으로 왔다 도배할게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저 친구도 죽여야 돼. 아 그래요? 오 일후가이 예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다 불러오도록. 저는 등용된 애들 마다하지 않습니다. 등용되는 친구들은 다 네 제 친구들입니다. 제 파수들이에요. 부하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비롭습니다. 마치 프리저처럼. 이제 징기스칸이 대군을 이끌고 오겠군. 아, 오라고 하세요. 네. 징기스칸 목 떨어뜨리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목 떨어지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징기스칸 제가 밟아버리겠습니다. 그 목은 대와무제국의 초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화포병으로 도배.